피곤이 제가 자꾸 가는 곳이었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생겨서. 오늘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이 깐즈미롭스카는 절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학교를 잠시 안 온 사이에 아이스 메뉴가 엄청 많아졌나 봐요. 이거는 아메리카노인데 밑에 우유라고 써있었는데 연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쵸? 제대로 얼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원하던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이거거든. 수업 시간에 들고 가려면 딱 이거거든요. 맨날 여기서 아이스 싶어도 그냥 찬물에 아메리카노가 나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커피를 꼭 여기서만 마셨는데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시험이 10분 남았지만 여유롭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다 안녕이야.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학교에 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뽕을 뽑아 먹으려고 프린트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응? 왜 이러지? 정말 끝까지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처음에 이거 프린트 하느라고 뭐야? 깜짝이야. 또 안 되는 줄 알고. 처음에 이거 안 된다고 막 사서 부르고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빠르네요. 얘는 학교 브릿지. 이쪽이 더 예쁘구나. 학교 건물이 꽤 좋아요. 완전 현대적이야. 이제 한국 가는 티켓 이런 거 다 프린트를 했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저는 러시아어 시험 하나만 남았거든요. 한 2시간 빡시게 공부하고 집에 가야죠.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자주 들르는 그 왓슨스에 또 가서 진주크림 이런 거 기념품 조금 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다 신변 정리하듯이 약간 뭐 더 해야 될 거 없나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정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건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 마음 뒤로 하고 빨리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험이 다 끝났고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다시는 이 길을 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까처럼 시험 섭섭한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제가 자주 들르던 왓슨스에서 러시아 하면 또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진주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도 좀 생각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는 말고 조금만 골라보려고요. 확실히 유럽 화장품이 여기가 가까워서 그런지 싸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은 진짜 진짜 비싸. 그래서 유럽 화장품 몇 개 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려고도 해요. 아부하바역에 가끔 그 과일 파는 상인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떨이 하느라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떠리를 하시느라고 저한테 이거를 100루블에 팔아 넘기셨어요. 100루블이면 이거 얼마지? 1800원이잖아요. 항상 호갱을 당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호갱도 아니지 않나? 1800원인데? 이만큼인데? 남은 포도를 다 줬어. 그냥 그 좌판에 있는 포도를 다 줬어요. 이 정도면 저는 성공한 호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콰도르랑 한국 경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뛰어가서 그거 봐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서 봐야겠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축구를 지금 조만간 끝났고 1대0이라서 마음을 푹 놓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산 거랑 어제 제가 러시아 가서 산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러시아 가면 기념품으로 다들 하나씩 사온다는 진주크림입니다. 이게 지금 비닐로 포장돼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화면에 좀 이렇게 잡히는데, 제가 똑같은 크림을 두 개를 산 게 아니라요. 이게 밤용이 있고 낮용이 있어요. 여기 노치노이라고 써 있는 게 밤이거든요. 여기 숫자가 이게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몇 세 이상한테 좋다. 플러스 돼 있거든요. 46세 이상. 아까 56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 이상 분들이 쓰시는 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노치노이. H자 같은 걸로 시작하는 게 밤용.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는데, 드니에브노이. 이게 낮용. 제가 물어봤는데, 밤용에는 그게 있대요. 햇빛을 받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밤용을 낮에 잘못 바르면 얼굴 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꼭 밤, 낮을 헷갈리지 마시고, 보통 이거 크림 많이 사왔는데 이거 말고 그 세럼도 있고요. 저는 세럼을 오늘 구매를 했는데, 세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모양. 여기 시보롯가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그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크림 다음에 바르는 세럼이라고 했고요. 이거 말고 그 여기 좀 더 이렇게 얇게 생긴 거는 아이크림. 그 정도 제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또 밤낮의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엄마랑 할머니 선물로 이거를 샀고요. 다음에 이건 약간 기념품은 아닌데 그냥 제가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그 니베아 핑크 토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석회수물을 쓰잖아요. 그 수돗물에서 석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토너들에 기본적으로 그 약간 그런 불순물들을 이렇게 리무브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세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뭐라고 하죠? 막 민트 향이 난달지 막 너무 화하고 알코올이 나는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쓰고 좋아서 지금 새거 한국 가서 쓰려고 더 샀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안 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한국에 진짜 팔면 진짜 너무 웃기겠다. 한국에서 파는 거 굳이 여기서 사가면 진짜 너무 웃기겠다. 뭐 150 루블 정도? 3,000원이죠, 하나에.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고,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얘네도 한 300루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부담 없이 선물로 그냥 꼭 피부 타입 같은 거 잘 몰라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하고 가져오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지? 어제 산 러쉬. 러쉬 러쉬 가방에서 너무 좋은 냄새 나. 러쉬를 샀는데 이렇게 세 개를 샀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거 틴 케이스. 이게 한국 가격에서는 한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여기서는 150루블,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샴푸바 샴푸인데 이렇게 고체 샴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냥 베스트라고 계속 그러길래 한번 이거를 골라봤어요. 저는 사실 그냥 좋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고디바. 고디바고 660루블. 솔직히 얘가 제일 비쌌거든요, 샴푸가 중에. 그래서 그냥 비싼 거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의심에 돌아다니면서 산 물건들 하울 아닌 하울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현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약간 추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